와, 되게 다 왕좌. 좋습니다. 엄청 왕 좋아요. 엄청 팝적인 사운드가 잘 나고, 네, 저는 좋습니다. 이때까지 써본 내시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또 하드 캐리 또 멱살 캐리가 또 기대가 됩니다. 기어 타임즈. 네, 내일이 입추입니다. 벌써요? 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오, 입추예요? 네. 아니, 벌써 삼복 다 지났나요? 삼복은 안 지났죠. 입추 다음에 말복입니다. 아, 입추 다음에 말복이군요. 아, 순서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중복 다음에 입추하고 말복인 거군요. 예. 아, 그렇군요. 와, 이게 가을의 초입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 아예 공감이 안 되는 지금 그런 계절을 살고 있죠, 우리가. 아마 뭐 우리가 지금 늘 익숙해져서 다 알고 있지만 이제 10월 한 둘째 주까지도 덥지 않을까. 거의 9월도 계속 덥죠. 네, 이제 우리는 이제 9월도 이제는 가을이라는 감각은 사실 사라진 지 오래됐고. 맞아요. 습기만 조금 없어요. 습기만 네. 조금 없어진 느낌. 근데 여전히 에어컨 차에서 에어컨을 틀어야 할 것이고 그게 아마 10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아 쾌적하다 가을 날씨 즐기기 좋다라고 하는 게 한 10월 한 둘째 주쯤부터 한 11월 초 정도까지가 딱 끝. 그리고 그거 지나면 또 이제 칼바람이 또 그렇죠. 바로 불죠. 갑자기 너무 춥죠. 네. 저번 주까지 분명히 그냥 맨투맨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패딩을 아, 맞아요. 건우는 아마 한 두 달 있으면 롱패딩 입고 다닐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수온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그 동해안의 해수욕장에 그 해파리 출몰 그 아, 뉴스가 맞아요, 엄청나게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독성이 굉장히 강한데 해수욕장 근처까지 밀려와서 쏘임 사고가 뭐 예년에 비해서 뭐 몇 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상어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이 난류성 어종이 이제 여기까지 북상을 하면서 그걸 먹이로 따라온 그죠. 상어들이 같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해파리가 저기 경남 쪽이나 가야 좀 있을 정도인데 지금 고성까지 다 올라왔대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우리 기후가 옛날에 생각하던 그 기후가 아니다. 그 우리가 이제 해파리는 그래 뭐 그렇다 치는데 이제 사실 바다 가서 상어 걱정은 안 했었던 상어 걱정이 없죠. 네. 그랬었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상어 걱정까지 네, 위험해졌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위험한 거는 뭐 상어보다는 이제 해파리 쏘임 사고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상어 물림 사고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 확률이 희박 하긴 한데 아직은 이제는 항상 여러분들 물놀이 하실 때 안전도 좀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8월이 한 한 달 정도 남았고 물놀이도 그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동해안 가시는 분들 늘 해파리 상어 조심하시고요. 이제는 좀 이렇게 수영복 짧은 거 말고 네. 좀 슈트를 입으시거나 그죠? 전신 래시가드를 입으시거나 해서 최대한 보호하시면서 건강하게 물놀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내쉬. 그죠. 자,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모델이에요. S63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험싱험은 처음입니다. 아,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모델 중에 그 기탐 스쿼드 역대 유리 모델이 S57이에요. S5 이건 S63이잖아요. 네. S57은 최고 점수가 88.33 나왔었고요. 험싱싱이었죠, 험싱. S67 같은 경우에도 험싱싱에서 최고 점수가 나왔던 게 86.67까지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했었던 모델은 S63 험싱싱 에이지드 소닉 블루 모델이었고요. 오늘은 S63 험싱험 헤비 에이지드 모델입니다. 우와. 처음으로 해보는 험싱험 과연 내쉬에서의 험싱험은 또 어떤 사운드 베리에이션을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489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7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뒤뚤레 78mm입니다. 바디는 라이트웨이트 애쉬에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노스웨스턴 하드메이플렉의 미디엄 C 쉐입입니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고요. 헤드머신은 곧도 빈티지 스타일 15대 1 기업이 가지고 있고요. 너트는 그라프텍의 셀프 루브리케이팅 다다리오 010 게이지 레귤러 니켈 스트링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1.3mm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253mm, 스케일 길이는 네. 648mm, 프레스는 21 덤롭 6105 네로우 톨 프레시고요. 네. 그리고 이 롤러 픽업 세트인데 임페리얼 험버커가 넥과 브릿지에 미드레는 블론드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원블림 투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그것도 빈티지 스타일 트레몰로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인브림이군요. 이 픽업이. 인브림. 네. 인브림.
여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잘 아는 소리예요. 왜냐면 네. 지금까지 계속 불불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임불임이니까 임불임. 지금 이제 4단과 5단은 지금까지 못 들어봤던 그죠? 소리입니다. 4단 참 좋다. 페리얼 넥험버거 좋아요. 이게 너무 무겁거나 둔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깔끔하게 잘 빠졌습니다. 저는 진짜 마음에 드네요. 마샬. 좋습니다. 네. 이게 좀 과한 스펙이 아닐까 싶었는데 넥픽업 험버커 쪽이 아주 깔끔하게 아주 잘 빠졌어요. 맞아요. 지금 오 4단 다대는 넷이 네, 다 되는데 조금 넥 픽업 쪽에 좀 풍성한 네. 이런 험버커 사운드까지 원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좋은 옵션이겠네요. 오!
맥픽업의 파워를 이걸로 보여주나요? 왕좋아 엄청 왕좋아요. 엄청 팝적인 사운드가 잘 나고. 네, 좋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써본 4시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또 하드 캐리 또 멱살 캐리가 또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파 드릴게요. 이 싱글 코일 요게 조폭 오빠 두 명의 낀 여동생 같아.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조폭 오빠 사이에 낀 여동생. 알겠습니다. 여동생 싱글 코일. 조폭 여동생. 네. 짱이죠. 학교 짱. 네, 그러네요. 저는 4시에서 한 대를 사야 되면 전 이걸 사겠습니다라고 드릴게요. 오, 좋아요. 그 정도에. 사실은 이게 저는 험싱엄이란 이 스펙표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 이 넥 픽업 쪽이 좀 너무 둔하거나 우리가 흔히 넥 픽업 쪽에서의 그 생각하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풍성하기는 하지만 약간 팝적인 쓰임새는 떨어지는 사운드가 맞아요, 날 거라는 맞아요. 그 우려가 좀 있었는데 막상 딱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풍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이데역의 그런 아르페지오 톤을 충분히 맞아요.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목살이 그 요리를 좀 잘못하면은 되게 뻑뻑한 거죠. 많이 익히면 뻑뻑해요. 근데 목살 요리를 잘하면은 그 안에 육향에다가 육즙까지 아 정말 맛있게 삼겹살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맥이잖아요. 네. 목살 맛집 드리겠습니다. 목살 맛집. 오 좋네요. 자 그러면 점수 한번 드려볼게요. 은총 씨의 폭주가 예상됩니다. 네. 이 사실 스펙들이 약간 조정된 부분들이 있어갖고 예. 생각보다 그렇게 폭주하진 않았어요. 이 4시도 좀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아, 500만.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2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7. 이게 그때 S63 최고점 기타랑 사운드 점수는 동일합니다. 근데 가성비가 왜냐면 그때는 400 완전 이제 갓 넘어간 상태였고 지금 거의 500이 다 됐단 말이에요.
연총 씨는 사운드가 37인데 가성비 14, 편의성 18, 디자인 15, 총점 84.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3. 해서 828384로 평균 83점이 네. 나왔습니다. 네, 의외로 푹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나 높은 점수 받아가는 넷입니다. 네. 저는 이 그 요즘 그 세션 쪽 동향이라든가 뭐 제가 이거 쓰임새를 봤을 때 여러 가지 환경에서 노출되는 것 때문에 요즘 홈싱은 굉장히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PRS가 또 인기도 많고. 맞아요. 근데 넷시 쪽에서 내가 기타를 한 대 산다면 이거 있으면은 많은 장르를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아쉬운 것까지는 아닌데 편의적인 걸 봤을 때 이제 이 험버커를 싱글로 쪼갤 수 있는 스위치 이제 스플릿을 할 수만 있었으면 조금 더 이제 유저 친화적이겠지만 넷시가 추구하고 있는 이 약간 빈티지적인 감성 때문에 여기 갈려 있으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쯤은 괜찮겠다. 근데 확실히 쓰임새가 되게 좋은 기타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딱 10년 전을 생각해보면은 그때 이제 선호됐던 세션 기타들이 그 전통적인 세션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뭐 타일러나 써나 앤더슨 이런 기타들의 특성이 그때 보면 이제 하이대역이 잘 살아있으면서도 뭔가 이제 예쁜 사운드들을 만드는 좀 특화돼 있는 로우컷도 알아서 돼 있고 그 중에 좀 존재감이 강했던 게 타일러였었고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이제 뭐랄까 가장 뭐 이렇게 딱 그냥 앤더슨. 일반적으로 플랫했던 게 앤더슨이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좀 이제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다 되는 거 말고 아예 확실한 거를 찾는 경우가 더 많아서 아예 아르페지오를 그냥 두툼하게 잡아서 미들 대역을 꽉꽉 채워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싱싱싱 해가지고 빈티지한 느낌을 확 날려버린다거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되는 걸 찾는 것보다 완전히 두툼한 중음역대를 갖고 있는 존재감의 기타와 아예 빈티지한 싱글 그렇죠. 쟁글쟁글한 싱글 기타를 두 개를 따로 구비를 하시는 게 더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대중가요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를테면 이제 뭐 성시경님 같은 분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가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가요라고 하는 장르가 더 많았지만 이제는 아이돌 밴드가 워낙 많아졌고 맞아요. 사운드적으로 이제 두툼하게 내줘야 되는 기타에서 출력이 이 소스를 이겨야 되는 상황까지 오니까 이제는 좀 기타의 쓰임새가 형님이 딱 말씀 정리 잘 해주신 게 딱딱 좀 색깔별로 딱딱 이제는 그 예전에 말하는 가요 본명이 그것도 하나의 좀 카테고리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험싱싱 싱글톤 예쁘게 나오는 거는 그거대로 가요형이 맞아요. 있어야 되고 이거대로 빡빡하게 이 소스를 싸움을 해가지고 하는 아이돌 음악 같은 거에서 기타가 나가야 되는 이런 소리를 내야 되는 기타가 또 따로 맞아요. 네. 이 말이 정확합니다. 옛날에 이제 기타 세션 기타를 치러 가면은 이 전체 우리가 녹음을 해야 되는 그 노래들 중에 가요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션 기타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7, 8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은총씨 말처럼 지금은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 한 이하의 3알 이렇게 줄어버리고 뭐 아이돌 음악, 뭐 강력한 뭐 장르 음악, 뭐 장르 밴드 음악, 아이유 일렉트로닉이 얹히는 기타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레코딩용 기타라는 거에 대한 좀 이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 중음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사운드로 굉장히 좋은 네. 대안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63 험싱원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세션 얘기를 또 했잖아요. 아예 기타 이름이 세션맨이에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굉장히 유명한 세션맨이에요. 네. 톰 부코벡. 부코벡. 네, 톰 부코벡 세션 기타리스트. 시그니처를 보면서 세션 기타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에브리데이 기어 타임즈.